서복은 최초의 복제인간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를 차지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극비 프로젝트로 탄생한 최초의 복제인간, 바로 서복입니다. 이 아이는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최초의 실험체입니다. 나이는 10살, 연구소 밖으로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고 끝나지 않는 긴 하루를 살아왔죠. 기현과 함께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마주하게 된 서복은 평생 처음 먹어보는 것도, 입어보는 것도, 또 궁금한 것도 아주 많습니다. 내가 왜 위험한데요? 낯선 세상을 만난 서복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서복과 특별한 동행을 하게 된 전직 정보국 요원 환등성명 기현입니다. 기현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고통 속에서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복을 통해서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현에게 거절할 수 없는 마지막 임무가 주어집니다. 저 그 실험 하겠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바로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라는 것. 그러나 어느새 지키는 임무를 떠나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된 서복. 하루 종일 검사하고 밥 먹고 평생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갑자기 자신의 삶에 기어든 서복 때문에 기현은 꽤나 골치가 아픕니다. 기현은 과연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네가 일을 하나 좀 해줘야겠다. 한국 정보국 요원 안부장. 실험체를 원주에 있는 벙커로 옮기기로 했다. 그래서 널 부른 거야. 자신이 계획한 것은 실행하고야 마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프로젝트가 노출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서복의 존재를 영원히 은폐하려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민기현과 실험체 테러 용의자로 설정하고 발견 즉시 사살할 것. 그런데 상황이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대열에서 분리한 조혈모 세포를 핵치안과 DNA 삽입술을 통해 수정란에 삽입하였고 실험체가 만들어진 거죠. 서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임세은 박사. 영원하다는 건 어떤 거야? 끝이 없는 거지. 서복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서복의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서복은 어떤 존재일까요? 서복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서복과 기현의 특별한 동행 끝에는 서복은 사람이 아니니까 아시잖아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극장에서 확인해 주세요.